공영조. 아, 골 들어갑니다. 네. 북한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공영조. 정성영이 각도는 잡았습니다만 네. 높이에서 강하게 차는 네, 홍영조. 괜찮아요. 홍영조는 뭐 킥력이 있는 선수. همین یک بار دیگه ببینیم خوبیست که برای دروازه میاد مدافعان ما نمیتونن ضربه سر رو بزن از اون طرف بازی کنه تیم کره یون تا سه و توپ در درون دروازه جای میگیره رحمتی هم شیرجه بلندی رفت اما به این توپ نرسید از این نما هم ببینیم میبینن یکی از مسئولان فدراسیون فوتبال عربستان هم در ورزشگاه هست یکی دیگه از پشت منطقه جریمه و توپ خطرناکی که از کنار دروازه ما گذشت هونگ یونگ جو این ضربه رو زد که خیلی خوشحالیم که گل نشد نباید اجازه شوت زنی داده بشه بازیکن کره شمالی این ضربه راه دور و عبور واقعا خطرناک توپ از کنار دروازه رحمتی بانجونگسوکسون 벌써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촌 자 오른쪽으로 짧게 내주면서 한 번에 길게 이어줍니다. 자 헤딩 중앙 앞전면에서 왼발 슛 쳐냈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왼발 슈팅 홍영조 선수. 네. 지금은 수비에서 길게 연결한 것 세컨볼 황재현 네. 선수가 머리로 처리한 것을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역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슈팅으로 연결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 갖춘 선수가 바로 이 홍영주 선수입니다. 이훈재 골키퍼가 잘 막았어요. 네. 아주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해서 5분 이 선수들 초반 수비가 역시 중앙이 너무 밀집돼 있어요. 네. 중앙에서의 너무 좁은 곳에서는 네. 지금 북한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으로 한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나 공을 뺏어냈습니다. 위험했어요. 니근허. 자 이런 실수는 안 돼요. 올라갑니다. 헤딩 막아냅니다. 다시 한 번. 네. 이훈재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훈재 네. 골키퍼가 아주 한 골을 막아냈다고 그러네요. 지금 순간적인. 지금 또 우리 넘어져 있어요. 우리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황재훈 선수가 슈팅을 그렇죠. 몸으로 막으면서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요. 지금 황재훈 선수가 넘어져 있고 헤딩 슈팅 골과 다름없는 것을 네. 이용재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완전히 들어가는 골 몸으로 막으면서 정대세 선수 이것을 손으로 걷어냈네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정대세와 그리고 홍영주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일국 선수도 보이고 있고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직접 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네. 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직접 슈팅을 노릴 것 같습니다. 네. 홍영주 선수죠? 자 홍영주! 골대가 뛰어났고 홍영주 역시 킥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영조 선수의 프리킥은 사실 뭐 아시아에서는 뭐 둘째가라면 홍영조 선수도 좀 서러울 정도로 네. 프리킥에는 정말 자신이 있는 선수죠. 자, 지훈남이 크게 올렸는데 홍영조 골대를 때렸습니다. 감아찼거든요. 완전히 휘어졌고 이게 북한이 사실 선수층이 좋은 팀이 아니죠? 그렇죠. 북한은 네. 지금 24명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고 물론 이제 청소년 대회에서 좀 잘했던 선수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네. 전반적으로는 주전 멤버 위주로 계속 뛰어온 팀이거든요. 자 차정혁이 넣어줬고 홍영주 힐 패스로 내줬고 차정혁 이번 월드컵에서는 정말 깔끔한 주심들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홍영주 슛! 지금 제대로 노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약속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서 있는 벽에서 벌어지면 그쪽으로 이제 때리는. 네. 자, 이 팀인데요. 북한 선수들이 피해 주면서 네. 자, 지금 위성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 팀에 지금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홍영조의 슈팅이었고요. 위성 상태가 좀 끊긴 도중에 나이지라가 추가 골을 넣어서 지금 3대 1이 됐는데
화면이 저에게 전송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영조 선수.